반갑습니다. 좋은 부동산 칠리산 땅부자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. 토지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마을 뒤편, 네, 산 쪽으로 올라앉은 그런 토지입니다.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마을을 시원하게 내려다보고 앞으로 탁 트인 시원한 전망이 나오는 그런 토지입니다. 토지도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. 전부 다 거의 뭐 약간 이쪽 보면 경사가 있는 것 같지만은 거의 반듯한 1단의 토지입니다. 요거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체 토지 면적 587평입니다. 꽤 넓은 그런 1단의 토지로 지목은 천이고 자,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자, 시골 마을은 한 요 50m 아래에 바로 다 마을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마을보다는 한 20m 정도, 30m 올라앉은 그런 토지로 요 뒤편으로는 그 밭들이 있고 낮은 언덕 수준의 언덕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토질은 보시는 것처럼 황토질의 황토마사질의 토지로 토심도 괜찮습니다. 보니까 물도 안 차고 무엇보다 이런 탁 트인 전망이 나와서 좋습니다. 이 건축 허가 여부 짚어가지고 뭐 전원주택 지어도 괜찮을 것 같고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방향은 요 앞쪽 마을을 내려다보게 되면은 남향, 그 북향이 되고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동향이 됩니다. 그리고 요 뒤에 언덕배기 쪽이 남향인데 뭐 산이 아니고 낮은 언덕 수준이라서 뭐 남향 쪽으로도 여차하면은 그 전망이 바라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올라앉은 토지라 시원하게 전망 나오는 오늘 고개 그런 포인트 탁 트인 전망이 포인트입니다. 오늘 해당 토지 자 587평의 전입니다. 자 지금은 제가 토지 중간까지 왔습니다. 중간에서 바라보는 토지 입구 쪽 도로 쪽 그 전망입니다. 멋진 소나무 저 세그루가 있는데 저쪽 편에는 묘가 있습니다. 하지만은 뭐 그리가 워낙 토지가 넓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요 뒤편 남향 쪽으로 전망입니다. 뒤편으로는 바로 밭대기 저 밭이 있고 언덕 수준에 저런 약간 언덕이 있습니다. 요쪽 편으로는 이제 서쪽 방향이고요. 토지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. 저 앞쪽에는 저 문화재가 있습니다. 소나무 숲 아래로 문화재가 있고 동서북으로 시원한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오늘 전망 멋진 토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해당 토지에서 그 진주까지 진주 시내까지 한 2, 30분 거리 됩니다. 저 앞쪽으로 마을 저 앞 들판 앞쪽으로 큰 하천도 흐르고 자동차 전용도를 타고 가면은 진주까지 한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도 괜찮은 오늘 토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뭐 마을 이쪽에서 전기는 땡기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자 지금은 제가 토지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. 자 아주 잘 생긴 반듯한 토지 전망 좋은 토지 오늘 소개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진입로 부분입니다. 한 3m 폭의 포장도로와 잘 접해 있습니다. 뭐 현황도로입니다. 지역도선 도로는 아니고 포장도로입니다. 자 오늘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남 합천군 상감면입니다. 마을 뒤편에 이렇게 올라앉아 가지고 앞으로 탁 트인 전망 나오는 멋진 전망 나오는 잘 생긴 토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. 토지 면적 587평 계획관리지역 토지로 지목은 천입니다. 자, 요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